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어서 결국엔 목적이 같다 보니까 그게 장수 비결입니다. 오. 现在是少女时代，以后是少女时代，永远是少女时代，女帝回归十五周年축하。 소녀시대 데뷔 15주년 기념 컴백 기자회견에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소녀시대 입장해주세요. 입장해주세요. 사진 기자님들을 위한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오랜만에 기자님들 뵈서 좀 어색하시죠? 센터 좀 맞춰주시겠어요? 좀 더, 예. 하트, 손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고, 예. 예. 좌석 세팅 후에 계속해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티타임 씨 끝났습니다. 예, 예. 저희 15주년 컴백인 만큼 저희 데뷔를 축하하는 그런 파티 컨셉으로 찍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각자 일에서 열일을 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식으로 해서 찍어봤습니다. 근데 오늘의 약간 주인공은 요건 효연 씨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색, 맞아요. 색이 소녀시대의 핫핑크를. 네, 센터. 잘, 제가 오늘 컨셉을 센터. 네. 잘 숙지를 안 하고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 아 그런 거였나요? 오늘 블랙 앤 뭐 화이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네. 블랙 앤 화이트라고 전달을 네. 했는데. 네. 제 생각에 효연이가 단체방을 좀 안 읽은 힘을 준 것 같아요. 아. 저 좀 놀랐던 게 네. 이게 지금 기자님들은 지금 앞모습만 보고 계신데 네. 지금 효연 씨의 지금 뒤가 뒤태가 네, 지금 그렇죠. 뒤에는 블랙이 있어서 저한테 뒤돌아 앉아 있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아. 네 오늘 배경지도 이 색깔일 거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네. 보건 호구의 전티, 이번 정규 7집, 관수대 팬들, 회원분, 다들 특별 深厚的 의미. 이 가사를 보자마자 저희 팬클럽 소원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곡이고 에너지가 잘 담긴 곡인 것 같아요. 네. 또 유나 씨는 이 곡 그 녹음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좀 울컥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나요? 사실 이 앨범에서 이 곡을 가장 처음 녹음했어요. 이 곡이 가장 처음 녹음 곡이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녹음한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녹음한 이 곡을 들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 전체 멤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곡을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강했던 곡이에요. 그 5년이란 시간이 또 길잖아요. 그 사이에서 멤버들이 그리웠던 순간이 각자 좀 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 always. 네. always. 요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저는 네. 그 이제 개인 음악 활동하면서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많이 생각날 때는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제일 많이 생각나지만 그 와중에 아, 다 같이 있으면 또 오래 걸렸겠지. 혼자 있어서 또 좀 좋네 하면서. 요즘에 소녀시대 기사 나오면 항상 앞에 타이틀이 국내 최장수 걸그룹이라고 붙고 있어요. 그 타이틀을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소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좀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소녀시대의 장수 비결 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소녀시대가 소녀시대의 팬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여자들 8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어서 결국엔 목적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장수 비결입니다. 오.